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려볼 텐데요. 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뭐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를 추천할 일이 있겠냐라고 제가 포스코 이제 홀딩스 히든 종목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천하기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테마수를 싸고 어떠한 종목의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3% 정도, 사실 삼성전자가 4%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정말 거의 일반 테마주로 봤을 때는 거의 20% 이상 상승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차트로 또 한번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포스코 홀딩스가요. 지금 금일과 같은 이러한 상승세, 그다음에 이와 같은 지금 상승세가 나온 적은요. 역사적으로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때 제가 찾아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요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인데요.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지금 요와 같은 경우가 제가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거래량이 증가가 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오랜만에 올라왔던 그러한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지와 저항에서 강력한 저항대가 거래량을 동반을 하게 되면서 강력히 돌파가 나와졌기 때문에 제가 지지와 저항 관점을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거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리튬에 대한 이러한 이제 포스코 엠팩을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엠팩이 많은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포스코 홀딩스를 주목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상승세가 나와졌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냐 없냐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튬에 대한 만약에 2차 전지가 이전 테마와 같이 시장의 중심을 그러니까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거운 종목을 저도 말씀을 드렸을 때 쉽게 선택한 건 아니었고 그만큼 테마주로서의 성격이 만들어졌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 공략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눌려주게 되면 다시 재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계속 좋게 관심 갖고 지켜보시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 4월 5일,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공략주, 히든 종목이거든요. 자, 아마도 테마출산인과 함께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눌림목에서 굉장히 잘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 거의 1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거의 33조 원 육박을 하는데 굉장히 잘 날아가고 있는 모습. 목표가는 45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포스코홀딩스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관점이니까 계속해서 그때그때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기법 강의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마술사님. 예,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이녹스라는 종목이에요. 일단 이녹스는 우리한테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녹스 첨단 소재 많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녹스 첨단 소재보다는 바로 이제 TRS 겁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TRS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녹스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건 바로 거래량이 이전 연도보다 이미 에너지가 많이 채워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된 거는 최근에는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 2차 전지 관련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을 바로 또 직접 확인해 보시면 공부 차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밀접한 관련 부분,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자회사나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또 밀접한 관련을 찾아보게 되면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일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일봉에서 이제 요 필요 에너지는 바로 그냥 한 70만 주 정도 이제 보이게 되게 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보이는 부분이 요 구간입니다. 이 꼬리에서 사실 요거는 조금 더 한 요 정도 양봉을 그려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 더 이상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더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행착오 경험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초반에는 굳이 이런 거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외하면 됩니다. 제외하시고 나중에 이러한 구간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시행착오 말씀드린 게 만약에 이 구간을 보셨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경험 많으시면 이러한 구간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구간만 잘 공략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냥 40% 수익 가져가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구간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기법 자료나 그다음에 검색기 보내드렸는데 이러한 자리에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해야죠. 공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를 보라고 말씀드렸고 회사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이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간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와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구간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선별 종목을 속가내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미 기법에 대한 이러한 검색기를 보내 이미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셔서 이렇게 설사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재료 말씀드렸죠. 숫자 말씀드렸죠. 다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오히려 어떠한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계속 보시는 게 삼성전자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량한 기업이 아니라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정을 줄 때는요. 4%, 3% 이런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팁으로 그다음에 우리 주린님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삼성전자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요. 보통 5% 이상이나 한 8% 정도. 8%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 공략을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많은 대응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어차피 계속 이 부분은 디테일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방금 인지를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법에 대해서 쉽게 그다음 쉽게 좀 더 대응하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공부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법 관련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종목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핫이슈 때.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바로 음극재에 대해서 10% 이상 비중을 늘릴 거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대주전자재료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포르쉐 타이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죠? 성장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이제서야 기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눌려주게 되면 어떠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략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보면서 호가창에 공격적으로 해야 될 자리가 한 군데 있었어요. 한 군데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단타 관점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죠. 단타 관점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갭을 메꿔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P1인데 이 P1이 구간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법 공부해야 되는 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힌트 드렸으니까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